먼저 우리 이사장님 본인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이천에 있는 고등학교 설립자 이사장. 우리 이사장님하고 그 김모 이사하고 그 학교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경위를 좀 짤막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서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처음엔 학교 이 인수가 아니고 네.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하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사장님이 사업하시다 어려움이 있어서 돈을 좀 빌리는 과정에 돈을 빌리는데 일종의 학교는 담보가 안 되지만 그거라도 자꾸 좀 잡는 게 아니라 이사진을 받고 놓는 걸로 해서 그래서 학교를 뭐 인계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었고 처음에 할 때는 돈을 좀 대부를 좀 빌려달라 네 빌려 쓰는 것으로 하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그 학교로 인수 쪽으로 간 것은 어떤 계기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넘겨준 게 아니에요. 그 액수를 일정 금액을 주고 학교를 넘겨주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김모 이사한테? 돈을 갚으려고 네. 해서 중간에 네. 내가 못 갚으니까 돈을 재매각을 하자 그래서 합의서를 두 번이나 썼습니다. 네. 2년에 걸쳐서 총 50억의 매매를 그 학교 운영권을 넘기기로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네. 돈을 40억 기한에서 네. 범위 내에서 이제 이사만 이사 교체하는 것으로만 이사만 교체해 주는 걸 이제 일종의 담보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서류를 그 하나 만들어 놓자 네. 이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40억입니다. 예, 40억.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0억에 그 차용을 하는 걸로 했는데 그 조건이 50억에 한 게 아니라 예. 얘기하다 보니까 네. 16년 한 11월경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돈을 꽂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은 이제 1월 달부터 꽂는 걸로 하는데. 네. 17년 1월부터. 네, 그런데 네. 17년 1월이 가까우니까. 네. 딸이 있는데 네. 그 전까지 뭐 그런 얘기 없었는데 딸인데 다른 데 기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학교에다가 교사로 좀 채용해 달라 그러면서 이제 제시한 게 네. 10억을 제시한 거예요. 10억을 줄 테니 네. 내 딸을 학교에 네. 그 교사로 좀 채용을 해달라.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40억 원 별도로 15억 원 추가로 그 그렇죠. 채용 조건으로 네. 10억을 받으신 거군요. 그 김모 이사한테. 네. 그래서 40억은 이제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받는데 수표로 받았고. 수표로. 10억은 현금으로. 현금으로 받고. 제일 먼저 받아. 이게 그게 받은 게. 2017년 1월 1월 말에 1월 27일 날 그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1월 말경에 네. 마포 가든 호텔에서 네. 그렇게 받고 아니 그게 마포 가든 호텔이 아니고 하여튼 장소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마포 가든 호텔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현금 10억을 받는데 뭐 쇼핑백에다가 이렇게 두 개에다 받으셨다고? 네. 하나는 7억. 하나는 7억. 하나는 3억. 하나는 3억. 그래서 현찰로 10억을 네.
1월 27일 날 마포에 있는 호텔에서 받았다. 네. 근데 이게 현금으로 받은 것은 수표로 줘도 될 텐데 왜 현금으로 받았을까요? 네. 수표로 되게 40억 원 받으셨는데 네. 이거는 왜 현금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근거를 본인도 안 남기려고. 아, 본인도 안 남기려고. 네, 그래서 현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금을 준다고 그래서 받았죠. 그러면 실제로 그 이사의, 김모 이사의 딸이 학교에 근무를 했나요? 언제부터? 그 이후에? 그런 거를 통 안 했죠. 예, 이사야 하더라도 학교 인수인 게 얘기나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 김모 이사의 따님은 그럼 학교에 언제부터 나왔나요? 17년 1월 말에 원서내 가지고 2월 달에 예. 2월 초에 원서 지원서를 낸다 해가지고 예. 2월 달에 시험 보고 예. 면접하고 예. 그래가지고 2월 말경에 네. 20일경에 네. 채용 승낙이 돼서 예, 됐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 김모 씨 이사의 따님이 그 정교사로 채용이 된 거야? 아니면은 어떤 직책으로 받았나요? 기간제 교사로. 기간제 교사로.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은 네. 학교에서 평가를 합니다. 네. 한 1년 동안. 네. 이 사람을 청교사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쭉 평가한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실력은 과간에, 인성 문제가 안 되겠다. 실력은 두째 치고 인성이 안 됐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의 그 부장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모두 다 거의 인성 문제가 있어서 청교사로는 어렵다, 불합리하다. 그냥 나도 교육자로서 네.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니까. 네. 인성이 네. 첫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력이 있어야 되고 정교사는 내가 양심상 네. 해줘라. 네. 아무리 돈을 받았어도 네. 그래서 아니다. 네. 부장 선생들 여러 평가가 네. 부장 선생들과 교감 교장의 평가가 네. 아니라 그러면 나는 그렇죠. 그 선생님에서 평가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김 사장한테 네. 1년 한 2년 가까이 돼서 네. 1년 훨씬 넘어가서 네. 미안하지만 내가 양심상 네.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은 청교사라도 못하겠다. 네. 그래서 김 사장이 매우 나한테 개인적으로 네. 서운한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사년하고 나가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그 김모 이사가 이와 관련해서 대금했던 이사장님한테 지불했던 10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돌려달라고 하지 않던가요? 돌려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런 것 저런 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네. 처음에 의도했던 거와 틀리게 네. 학교를 이제 자꾸 가져가려고. 원래 이제 학교를 준다고 하고 돈을 빌리신 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제 이사 구성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사진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40억을 이사장님은 다 받으신... 받지 않았죠. 지금 네. 6억이 공탁이 돼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34억을 네. 받으시고 6억은 공탁돼 있고 네. 이사진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사진은 서로가 이제 그때까지는 모두 다 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해놨죠. 근데 이제 갑자기 그 학교를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 사람이 견물생심인 것 같아요. 두 번이나 2년에 걸쳐서 제 매도에서 돈 달라, 네. 돈 달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사진에서도 이상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이 세상이? 지금 상황은? 현재는, 자기네가 이사회를 해가지고, 이사회? 내가, 네. 지난 1월 8일까지, 네. 내 임기예요. 네. 1월 8일 이후에, 네. 자기들이 이사회를 해가지고, 네. 지금은 교육청에다가, 네. 새로운 이사진 변경 신청을 아마 곧 오늘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이사장께서는 김모 이사한테 받은 10억 원은 돌려주시진 않았나요? 안 돌려줬죠. 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려달라는 얘기는 안 들었고, 그 딸이 4년을 근무했으니까. 네. 어쨌든 근무했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께서는 또 돌려줄 의무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런 돈을 돌려줄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사실 그 채용을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뇌물로 10억을 주고 따님을, 그 김모 이사의 딸을 취업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용 증명의 마지막 온 거 보면은, 네. 그 10억에 이제 약정서도 없고 공부 또 있으니까. 그렇죠. 현찰로 받은 거라. 뭐 나한테 위로금을 준 거다 이랬는데. 난 위로금을 준 거다 이사장님한테. 네, 이제 그 사람들 얘기가 난 위로금이란 말 들어본. 그 김모 이사가 내용 증명에 보낸 게 우리 이사장님한테 10억을 준 것이 위로금으로 준 거다. 네. 이렇게 내용 증명에 써서, 네. 보내온 게 어쨌든 본인도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네요. 우리 이사장님. 그렇죠, 당연히. 네. 나는 위로금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내 마지막 내용 증명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변호사하고 상의했던 매니저, 그러니까, 그렇게 캄프라치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사장님이 설립자로서 남다른 애정이 없잖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이 상황이 좀 어떻게 이게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 학교는 내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설립할 때부터도 첫째는 이천 시민을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설립했지. 네. 내 뭐 자식이나 조카를 학교 보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 첫째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네. 설립한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가 앞으로도, 네. 2000 시민을 위하고, 네. 국가 사회를 위해서, 네. 잘 대하기를 바라는데, 네. 누구를 막론하고, 네. 설립자인 나보다, 네. 정신과 혼을, 네. 다 바칠 사람은 없으라 봅니다. 네. 그래서 이 학교를 내가 죽을 때까지, 네. 2000 시민과 국가, 네. 사회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 이사장님도 그 10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교육자로서, 네. 그 돈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네.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네. 받게 됐고, 네. 받았지만 그 딸을 정교사로 쓰기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네. 내가 도저히 선생님 정직 교사로, 네. 채용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돈을 받은 거는 뭐 100번 잘못됐고, 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내 나름대로 내 철학을 버리지는 조금이라도 안 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저희 뉴센스 TV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